아주 산의 단풍이 너무 곱게 물이들었죠. 그런데 우리 꽃꽂이도 아울러서 가을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주 화살나무를 이용한 그런 꽃꽂이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화살나무, 그러면 화살나무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화살나무 또 혼잎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는 이 자체가 아주 조형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결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 울퉁불퉁하고 뭔가가 이렇게 결이 너무 멋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또 단풍에 한두 개 달려서 너무 멋스러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살나무를 가지고 그 작품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이 화살나무는 그 이렇게 뭐 거꾸로 꽂기도 하고 옆으로 꽂기도 하고 꺾어서 꽂기도 하고 다양하게 연출해서 약간은 이 결이 멋있으니까 이 조형적인 형태니까 비사실적인 그런 꽂꽂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화살나무를 이렇게 약간 둥글리는 모습으로 꺾어서 우리가 한성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둥글게 표현해서 이 꽃꽂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살나무를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고 이 화살나무를 이렇게 약간 꺾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꺾어 모아서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꽂아서 아주 가장 편안하게 꽂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오늘은 특별한 기교나 어떠한 것이 없고요. 기본적인 우리 늘 쓰는 이런 그 기본적인 수반이나 화기에다가 후로를폼을 납작하게 깐 상태에서 그냥 이 화살나무를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처럼 이것을 처음 이렇게 중앙으로다가 서로 연결해서 꽂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품을 많이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화살나무는 너무 멋스럽고 매력적인, 멋있어서 무엇이든지 다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모아서 이렇게 이 재료를 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랄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를 이렇게 꺾어서요. 몇 가닥으로 이렇게 꺾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로 이렇게 겹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철사나 뭐 이런 거를 묶지 않아도 이 서로의 자체에 이런 선 때문에 다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터널처럼 그런 어떤 화합을 의미하는 서로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화합과 평화를, 사랑을 의미한 이렇게 터널 같은, 이렇게 원은 항상 그 평화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드럽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화살나무를 결을 이용한 이렇게 어떤 터널 같은 이런 형태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색깔이 그 화살나무 색깔이 참 회색 밤색에다가 짙은 색이잖아요. 거기에 또 가끔 녹색이 약간 붉은기가 돌면서 그런 녹색 이파리와 단풍들이 많이 좀 여기저기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을에 멋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여기에 아주 더 빨간 적드라세네를 이용해서 색깔을 아주 강하게 더 잡아주겠습니다. 색깔을. 그래서 이 적드라세네를 안에다가 먼저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그래서 적드라세나를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밑에서 위에 빨간색 좋은 거는 중앙으로 꽂고 이렇게 한 송이 꽃이 핀것 같이 드라세나가 그래서 밑으로는 이렇게 짧게 넣어서 짙은 색은 가죽으로 하고 이렇게 넣고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자, 오늘 장미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장미를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장미를 이렇게 하나로 누가 선물을 주면은 감동할 것 같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사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감동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잊지 않고. 근데 이 장미가 너무너무하고 예뻐요. 색깔이. 이거 뭐 신종 갤럭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장미가 새로운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종류가 조금씩 자꾸 개발해 나오면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름을 갖다가 외울 수가 없어요. 장미 이름을. 그렇잖아요. 새로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이 장미가 너무 예쁜 장미.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것 같아요. 너무 색깔이. 그래서 이 장미를 자, 장미를 오늘 듬뿍 여기다 꽂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구자게. 그래서 아까 그 화살나무 프레임 그 안에 화살나무 라운드 프레임 안에 이렇게 장미를 듬뿍 꽂아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형태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꽃을 준비했고요. 그런 의도하에 이렇게 장미를 듬뿍 많이 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재료가 많지가 않고 오늘은 장미와 화살나무 그리고 적드라세네가 다예요. 그리고 조금의 색감을 주기 위해서 노란색을 조금 썼는데요. 그거는 조금 쓴 거고 오늘은 장미를 듬뿍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장미를 듬뿍 한번 꽂는 것도 예, 성전에 장미는 언제 봐도 누가 봐도 다 좋아하는 꽃이고 또 이렇게 꽃의 여왕이죠. 그래서 다른 꽃들은 꽃말들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데 장미는 꽃말이 다양하고 색깔마다 또다 다르고 또 잎사귀에도 꽃말이 있고 가시에도 꽃말이 있죠. 장미는 그래서 잎사귀에는 당신에게 바람이 있다. 가시는 엄격.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꽃의 여왕답게 가시와 꽃잎파리에도 예, 꽃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장미를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꽃이죠. 너무너무 이뻐. 언제 봐도 이쁜데 잘못하면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꽂으려고 샀을 때에 푹 얼굴 이만큼 푹 물을 푹 담근 다음에 꽂아야 중간에 꽃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푹 주고 꽃을 꽂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장미가 지금 40송이를 꽂았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꽉 차고 아주 너무 우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색깔도 이쁘고 장미의 모습도 너무 잘생겨서 너무 우아해요. 근데 이 장미가 주일날 대예배 때는 더 얼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만해져서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막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안 꽂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 화살나무를 두 단만 써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또이 장미 한 단만 하면 돼요. 그냥 얼굴이 크고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한 단. 그리고 이 드라세나를 한 단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 빨간 장미, 요 장미만 놓고 편백으로 처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솔리스타 참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요거 옆으로 조금만 넣어줄게요. 약간은 색깔을 노란색을 이쪽에다가 그러면 예, 장미 색깔과 단풍과 갈색과 고동색 이런 데 노란색이 들어가서 전체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 노란색을 갖다가 한 단이에요. 솔리스타스 한단 썼어요.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은 편백을 써주겠습니다. 자 편백을 전체에다가 또다 넣어줘야 되겠죠? 지난주에 썼던 편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써도 되시고요. 또 편백이 없을 때는 땅밥이나 이끼나 그런 거로 이 밑에 또 가려주시고 줘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비단양이 단이 좋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비단양을 써도 되고, 또 들에 가면 뭐 어떤 이파리든지 자기 교회 옆에 있는 거 그런 거 산에 가서 뜯어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편백으로 전체 후루라를 품을 이렇게 다 막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솔리스타스 이렇게 해서 조금 여기 왼쪽으로다가 조금 색깔을 넣어줬어요. 노란색을 넣어서 이 전체가 환하게 색깔의 조화를 이루게 좀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백으로서 양쪽 부분과 저 밑에 부분에는 아까 적두라산을 꽂았기 때문에 편백을 안 꽂아도 되겠죠. 그래서 편백으로 양쪽으로 마무리해서 전체를 다 꽂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소재로서 풍성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사랑의 의미를 듬뿍 담은 그런 꽃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1단계로서 화살나무도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전체로 묶어서 짜진 않지만 화살나무를 이 약간 조형적인 이 나무를 이파리가 붙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결을 몇 군데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얼기설기 붙어서 이런 프레임이 나오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만약에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짝 철사나 못으로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하나도 그런가 없이도 이런 터널 같은 이런 아치 형태가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먼또 적드레사너로서 저기 오른쪽 공간에다가 포인트로 먼저 색깔을 갖다 확 넣어줬어요. 그래서 적드라세나를 중간에 있는 빨간색은 좀 짧게 그냥 몸추로 써주고 이파리 한장한장 잘라서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밑에서 전체로 이렇게 깔아주고 난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꽃 장미를 듬뿍 이렇게 중앙을 해서 앞으로까지 뒤에까지 오늘 이게 40송이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아한 형태의 그런 장미를 듬뿍 약간 길이를 주면서 짧고 색깔을 많이 중앙에 듬뿍 꽂아서 아 장미의 대표적인 꽃말은 사랑이잖아요. 대표적인 꽃말은 사랑, 사랑의 맹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듬뿍 중앙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넣어줬고요. 거기에 색깔을 더 내주기 위해서 솔리스타 왼쪽에 조금 넣고 가을 꽃꽂이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뭇가지가 엉키면서 이파리가 군데군데 하나로 들어서 너무도 운치 있고 그 안에 듬뿍 매력적인 장미로서 듬뿍 꽂아서 아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한때 힘 모아서 살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런 형태를 한번 오늘 꽂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